이번에 할 게임은 포더킹이라는 게임입니다. 캐스트 첫 시도에 깰 수 있다는 기대는 하셔도 좋을 겁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지만 근데 실패하고 말았죠. 그래도 시작하세요. 계속 싸우세요. 뭘 할 수 있을지 알게 될 겁니다. 실패하면 그때 빛은 영원히 깨지겠지만 더 많은 것을 또 밝혀낼 수 있을 겁니다. 로그라이크 게임이라고 해요. 이제 죽게 되면은 더 강해져서 도전하게 되는 그런 장르의 게임이죠. 이 게임은 저번 달에 발매된 게임이고요. 저번 달에 발매됐는데 저번 달에 무료로 한번 풀었었다고 해요. 전 그때 못 구해서 이번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번에 지금 반값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29일까지 이 영상이 지금 26일날 찍고 있는 거고 영상 보시고 혹시 흥미가 있으시면은 빨리 구매를 하시면 반값에 살 수 있겠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무료로 한번 팔았으니까 뭔가 이제 돈 내고 살려면 아까운 그 심리. 하지만 이제 재밌는 게임이면은 반값 할 때 빨리 사야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뭐죠? 신규라고 있는데? 게임에서 획득한 로우로 특수 아이템이나 장소 이벤트 캐릭터를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로그라이크 게임이 보통 이제 뭐 업그레이드를 하잖아요? 그런 건가 보네. 여기 풀려있는 것도 있네?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합니다. 그럼 빨리 본 게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새 게임 해야겠죠? 블루오기는 뭐야? 새 게임 왕을 위하여 서리몸. 아 이거 맵을 만들어서 하는 거구나. 그 예전에 그 아크 그 공룡 게임 있잖아요. 그것처럼 맵을 한번 만들어서 하는 거네요. 그리고 화면을 내리면 게임이 멈추네요. 어느 걸로 할지 정하는 건데 저는 뭐 첫 번째 거부터 하겠습니다. 견습생 신규 또는 캐주얼 플레이어에게 추천합니다. 로우 보상 60%. 아 로우 보상이 그거네. 깬 다음에 그 게임할 때 들어오는 보상 같은 거. 카오스 빈도 8, 생명 6, 예, 경제 인플레이션. 별게 다 있네. 스텝 보너스, 집중력 보너스, 저게 체력 90%. 턴 종료 시 체력을 얻음. 나 뭔지 모르겠거든요. 일단은 좀 보죠. 혼자 모험하기, 온라인 코업, 로컬 코업 있는데 혼자 하겠습니다. 장인 마스터 이렇게 있네. 로우 보상 100%, 생명력 3, 적의 체력 100%. 마스터는 뭐지? 극도로 난이도를 원하시는 분께 추천드립니다. 아, 거절합니다. 생명력이 없대. 이거 뭐야? 해봐야 알겠는데? 생명력 3. 이걸로 하죠. 이게 이제 근데 장인이야? 견습으로 해야 되나? 이게 보통 난이도가 아닌가? 일단 이걸로 해보고 어려우면은 낮춰서 하겠습니다. 로그라이크가 원래 좀 하다가 올리는 거니까 그냥 이걸로 할까? 로그라이크니까 처음에는 뭐 가진 게 없잖아요? 특별 규칙은 뭐지? 처음 시작하는 분께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일부 업적이 잠깁니다. 그럼 안 하겠습니다. 게임 생성하도록 하죠. 이게 재밌다 그럽니다. 추천 게임에 있었어요. 플레이어 1, 2, 3. 이거는 뭐 멀티로 하면 선택하는 건가 보죠? 이건 뭐야? 아 이렇게 뺄 수 있구나. 나 하나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한국어 되네? 이거 스팀 한글하는 게임이니까 누구나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장장이. 아 여기 이렇게 나온다. 이건 뭐 힘, 체력 그런 거겠죠? 이건 뭐 지능일 테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뭐죠? 눈썰미 같은 건가요? 이거 그거 스카이림에서 은신할 때 나오는 거 아닌가? 약간 이제 뭐 눈치 같은 거겠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건 속도 같죠? 안녕하세요. 대장장이는 전투력이 부족할지라도 방어구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강력한 공격을 할 때 방어구로 막아내기도 합니다. 패시브 스킬 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설명이 안 나오는데? 특수 능력으로 안정이 있고요. 뭐 장비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것도 다 보죠. 하나, 둘, 셋, 탁자까지 셋, 넷. 아, 네 개 있어 직업? 직업도 아까 뭐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그랬는데. 바로 정확하지만 경계심이 투철합니다. 지상이나 지하에서 움직일 때 위험한 순간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아, 도적이네요. 특수 능력 엄청 많아. 엘리트 장비, 함정 회피, 에너지 부스트, 콜드샷. 사냥꾼 할 거 은둔초 나오고요. 학자. 음악가. 음악가 바드겠죠? 이거 먼저 보죠. 음유시인으로 뭐 격려 전투 고치, 간단한 뉴트, 15골드 이렇게 있네요. 커스터마이즈가 캐릭터 만드는 거 아닐까요? 이 녀석은 책만 읽을 뿐입니다. 연구하고 머리가 좋네. 얘네가 법상가 보다 재집중이라는 게 있고 학자의 책과 순간이동 스크롤 그리고 10골드를 갖고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걸로 하죠.
의류도 있어. 겨울 것도 있네. 나 더운 거 싫으니까 이걸로 가고. 투구. 투구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가방, 투척용 가방. 투척용은 뭐야? 가방, 아 던지는 용도의 가방이라 그런 건가? 주요 색감은 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 스킨톤. 아 피부색이구나. 피부도 검은색으로 갈래. 어, 검은색 없네? 인종차별 게임이야. 난 황인족이니까 이 색깔이면 될라나? 아 너무 황인데. 이 정도? 머리 색깔 검은색으로. 수염 좀 빼줘. 기분 나빠. 이렇게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1인 캐릭터 모험은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숙련된 플레이어 이것만 견장합니다. 뭔 소리죠? 세 개 다 해야 돼? 아 일단 해보죠. 일단 해보고 정하겠습니다. 아 훌륭한 왕 브루노가 살해당하면서 한때 평화로웠던 파를 왕국은 격렬한 카오스 에너지로 타락하고 몬스터 도적들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비통한 여왕 소로몬은 파를 왕국의 일반 시민들에게 왕의 살인자 카오스 에너지의 근을 찾도록 영토수색을 요청했습니다. 원래 뭐 이기던 지던 일단은 어떤 게임인지 전혀 모르니까 일단 해보고 하나로 좀 해보는 게 좀 더 좀 빨리 배우지 않을까요? 여러 개 있으면 헷갈리니까. 이 숲속에 수상한 그리고 캐릭터 3개 만들려면 오래 걸립니다. 수상한 숲속에 나중에 만드는 걸로. 수상한 활동에 불길한 이방인이 소문이 있는 수호의 숲에서 예의가 시작됩니다. 영웅지망생 3명이 이거 3인용이네 그냥 아예. 3명의 영웅지망생이래. 퀘스트를 시작합니다. 로소먼 파루리 여왕. 잠깐만요. 전체 화면으로 바뀌었거든요?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이러지 말라고. 아 됐나? 아 대사가 스킵됐으면 갑자기 이럴 거야? 우드스모크에서 힐데브란트를 찾으세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려줄게요. 퀘스트가 시작되었어요. 왕국이 카오스에 삼키지 않도록 물리치세요. 수호 숲에 있는 우드스모크로 가기. 이거 여러 명이서 하면 재밌는 게임인 것 같은데 전 친구 없는 관계로 혼자 하겠습니다. 일로 가라 그러네요. 아, 이 체스 같은 거네. 그런 거네. 약간 움직이는 거 있고. 얼마나 이동할 수 있을지 알려줍니다. 아, 이렇게 복잡한 게임이야? 일로 가라 그랬을 때 가면 되나? 이건 뭔데, 워튼. 서비스. 여간 명상 힐러. 시장. 무기카드는 공격할 때 어떤 스탯이 사용되고 판정은 몇 번 이루어진지 표시합니다. 캐릭터의 가장 높은 스탯과 알맞는 무기를 장착시켜주며 전투효율을 높여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유튜브에서 좀 봤거든요? 이렇게 세세하게는 안 보고 대략적으로 좀 한번 봤는데 내 생각으로 약간 다르네. 간략하게 봐서 자세히 몰랐는데 이걸로 나가는 거구나. 왜 이렇게 아이템이 많아? 회복, 집중력 회복, 경험치, 해피 증가, 회복, 무기. 이게 있네. 눈이 있고, 힘이 있고. 이건 뭐야 대체? 재능, 타고난 소질, 악기의 정확도나 함정을 해제할 때 쓰인다. 방패 있고요. 저 마법사죠? 뭐 나 아이템 있을 거 아니야, 기본 아이템. 잠깐만. 아이템 어떻게 보지? 6 데미지에 섀도우의 지역불. 이게 되게 어려운 게임이네. 옷이 없어. 신발밖에 없어. 뭐 사야 되나? 돈 10원밖에 없는데? 나무방패 같은 거 사야 되나? 이게 표시가 있네. 두손 사용이. 내 거는 어때? 내 거는 무조건 한 손이겠지. 책인데. 오? 책인데 두 손으로 들어? 미친놈이네. 퀘스트보드. 카오스 감소. 야 이건 너무 심하다. 좀 설명을 좀 해주고 나와야지. 근데 이런 류 게임은 저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수많은 괜히 스팀 게임 수백 개 한 게 아니거든요. 타임라인이 이제 시간이겠죠. 턴 같은 거 같고
카오스와 이게 생명력이고 여섯 개 있고요. 아 이게 그거구나. 그거 장인으로 하면 3개 있고 마스터로 하면 없다는 게 이거구나. 이게 카오스 레벨. 카오스 1일. 어, 날짜도 있어. 검. 나는 그거 머리네. 머리 이거 써야 되네. 이걸로 검 필요 없죠. 그러면 보상금은 30원. 파티 경험치 3. 3은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경험치 이렇게 먹기 힘들어? 골드로 하자. 아, 수호의 숲에 살고 있는 무서운 유령을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의 골드 한 자루를 드립니다. 저기는 유령을 잡으면 된다. 오케이. 이제 뭐 다 한 건가? 가면 되나? 가봐. 캐릭터가 추운 지역에 있으면 털 종료할 때 약간의 데미지를 입습니다. 알겠습니다. 퀘스트에 새로운 사람이 참여하는 건 언제나 좋지. 나는 힐데브란트 수호의 숲에서 상을 감독하는 여왕의 사나이자 이거 상 좋지 않아. 아주 나쁘지. 어, 모든 징조가 눈부신 강산의 자신을 봉인한 사악한 세력을 가리키고 있어요. 거기까지 내려보내려고 해요. 애써 볼게요. 그동안 이상한 기가 발견돼서 가서 조사하세요. 화난 사람들이 멋진 옷을 입은 채 자기 집처럼 차지했어요. 최선을 다해 싸움을 준비하세요. 순서와 상관없이 목표를 완수하시오. 아, 대충 알겠다 어떤 게임인지. 아 근데 아 이런 거 있으면 되는 거네. 지력 있네. 매듭 지팡이. 뭐 지팡이가 있는데 왜 책을 쓰는 거야? 언데드에 대한 데미지 15% 증가. 이게 훨씬 세네.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실재생도 붙어있고. 어 재밌겠는데. 어디보자. 아이템 전투금을 처치하세요. 봉인된 편지를 배달하세요. 야 근데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맞나? 와 이거 뭐 주네? 이거 잡는 거는 일단은 위험할 것 같으니까 전달 같은 거 한번 해보죠. 17원밖에 안 되는데. 오하튼으로 가서 봉인된 편지를 나의 가족에게 배달하게. 오하튼이 뭔데? 아 오하튼 저기 가는 길이네. 너무 좋고. 획득 배달하기. 나 이제 턴 다 썼는데 어떡합니까? 좋고. 이거 미니맵을 어떻게 못 옮기나? 뭐 WSD 이런 걸로 안 돼. 마우스로만 움직이는 거야? 오하튼으로 가서 보고를 합시다. 그리고 아, 획득 17원. 야 좋다. 좋은 거 없냐? 아 여기는 지팡이가 없음. 재능 마이너스 2. 인지가 포람이나 아 기습을 할 때 좋은 거구나. 이거 뭐야? HP 신의 수염 30. 단연초 중독 집중력 4 경험치. 아 이거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파이프에 넣고 옛날 담배처럼 인디언 담배처럼 태우는 건가 보네. 지금 필요한 건가? 모르겠는데. 가자. 어? 아 이렇게 일로 돌아가죠. 아, 넘기고. 아 너무 행동력이 적은데? 퀘스트 하나 깨니까 끝나는데? 가보자. 나와봐. 판정할 때 집중력을 사용하면 성공 확률이 증가합니다. 마을 또는 쉼터에서 쉬거나 여러 아이템을 소모하여 집중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죠. 이 벌꿀 이거 표시해놨네. 이거를 사용해서 증가시킬 수가 있답니다. 카오스 플러스 1 파티 데미지. 아 파티 없으니까 개꿀이네. 성공 확률은 74%네. 이거 집중력을 사용하면 94%? 94%면 되겠지? 아, 됐고요. 스커지가 뭐야?
일단 카오스 줄이겠습니다. 우리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카오스치가 높아질수록 게임이 어려워집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잘 알려주네. 그래도 이건 뭡니까? 최대 체력 10, 재생력 2. 기도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버프를 받고 죽음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오. 재생력은 뭐야? 이거 싸우는 건가 본데? 강조된 표시 블럭 위에 동료나 적이 전투에 여기에 참여한다고? 둘이네요? 둘은 이기지 않을까? 기습이 있네? 기습으로 한번 싸워보자. 기습으로 하면 1대1이네. 각 행동 슬로에서 캐릭터 7가지 스탯 중에 하나가 판정됩니다. 해당 스탯 높을수록 성능률이 올라갑니다. 저는 머리 모양이니까, 호두 모양이니까 이건가 보네요. 저항을 무시한다. 일반 공격. 이거는 그룹에게 써있고 이건 단일 써있네요. 쓰면 되는 건가? 무슨 평타를 때리는데 83%야? 미친 게임인가? 실패해도 들어가긴 하네. 반감되나 보네. 들이대. 나 엄청 세네. 2대1로 싸우고 그랬네. 아닌가? 세다. 나 강하다. 들어와라. 아까 두 턴이었는데 기습해서 그런가봐. 겁나 센데? 둘이었으면 죽었겠는데? 이걸 이제 알려줘? 체력발을? 이런 거 안 알려줘도 되는데 말이야. 자, 잡아먹고요. 돈. 이거는 재능인가 보다. 그쵸? 골드 곱백인 뭐야. 일단 획득합시다. 이거 좀 센데? 적들이? 적들 좀 많이 센 것 같은데? 재집중. 타임라인 특수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카오스 수정자 잡는 거랑 이거 잡는 게 퀘스트죠. 30골드. 근데 이런 식이면 못 이길 것 같고 체력도 안 채워주네. 아이템을 잠깐만 야야야. 뭐 떴는데? 이렇게 무기를 사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러 가면 질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경험치를 먹어서 레벨업을 하면 되겠구나. 너무 무식하게 게임하려고 그러네요 요즘. 얘한테 가봐 그럼. 이건 뭐야? 눈부신 강산. 매우 위험한 지하로 내려가기. 안 가죠? 미쳤나요? 어떻게 기습을 할지. 흑마법사래. 그렇지. 두 방이면 죽겠다. 제대로 맞으면. 저항을 갖고 있습니다. 저항 수치만큼 막아냅니다. 저항 무시가 이런 뜻이었군요. 뭔 소린가 했는데. 나는 속성을 막아주는 걸 무시한다는 건 줄 알았는데 속성 개념은 없나 보네요. 그냥 때리네. 이게 마법이랑 뭔 상관이야? 획득. 오! 장착할래. 속도 3에 이동 보너스. 이건가 보다. 이동 포인트와 전투 시 성공 여부, 공격 빈도, 도망 회피, 성공률. 뭐 좋아 보인다? 내가 끼겠네. 저거 잡는 건데 못 잡을 것 같은데. 레벨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집중이 없어서 기습을 못 할 것 같아. 이걸 어떻게 채우지? 남은 이동 포인트가 HP로 회복됩니다. HP를 39까지 회복시키면 이길 수 있나? 사용하면은 회복이 됩니다. 집중력이 상승합니다. 야영지를 설치해서 회복을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한번 싸워보고, 싸워보고 정하자. 뭐야? 내부를 모두 삼색해야 된다고? 나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거? 집중력을 그럼 일단 회복을 시키고. 아, 체력을 좀 채우자 그래도. 넘겨봐. 많이 채워주네? 아, 나 체력 재생 그거 있지? 이거 있지? 이거 단체로 이름 위에 표시됩니다. 단체로 공격할 수도 있고. 이동 겁나 많이 해. 저 어떡할 건, 어떡하지? 얘랑 싸우는 게 낫겠죠? 성공, 실패 확률이 너무 큰데? 여기 있네. 전투에서 적을 고립시키면 성공을 친다. 일단 붙어봐. 지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전사 수인을 먼저 죽여야겠지? 방어구가 있다. 파랑색. 아, 방어는 물리고 이거는 마법 저항이구나. 나도 있나 본데? 그럼 나도 당연히 있어야지. 제 적들만 있으면 안 되지. 아, 왜 이렇게 많아? 이건 뭐야? 파이프 레벨. 약초 효과가 강력해집니다. 그거네. 18원짜리. 회피. 회피율 왜 이렇게 높아요? 데미지. 레벨. 아, 이게 레벨이야. 나 0레벨이야? 씨, 뭔가 했네. 에, 그러면은 얘로 선택돼 있는데? 이렇게 완벽해요. 들어와. 저승으로 꺼지고. 피해볼 생각은 없냐? 이렇게 몸으로 싸워야 돼? 얘는 무슨 놈이 책을 묶어놓고 때리냐? 각 슬롯이 판정을 해야 되고. 이를 세 개가 있는 거구나. 난 나 잘 보라고 세 개 넣는 건 줄 알았는데. 2대1 킹만 하다. 나 레벨업 할 것 같다, 딱 보니까. 아! 이거 좀 아쉬워. 집중력을 사용하면은 판정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전투에서 쓸 수 있다 이거네요. 이미 늦었어. 집중력 없는 걸 쓰라 그래. 진작에 알려줬어야지. 획득. 뭐야? 방패가 아닌가 본데? 장착. 오! 저항이 떨어지고 회피가 이 올라간대. 인지랑 속도 올라간대. 이거 한번 해보죠. 이렇게 바뀌는구나. 질 것 같은데. 3레벨인 것 같은데? 그치. 그리고 여기 뜨네. 이름 위에 3명이네. 그쵸? 3명 있잖아요. 나 못 이기잖아. 가야겠네? 일단 아이템을 좀 사오자. 뭐야? 1대1 킹만 하지. 레벨업해서 체력이 차나봐. 레벨 1이야 0레벨 주제에 지금. 벨트에 있는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턴에 선택해 사용합니다. 안 써. 데미지 올라갔나봐. 그쵸? 개못사. 저 망치로 때리는 거랑 책으로 때리는 거랑 차이가 없네. 잘 가고. 내두시고. 방패죠? 도발도 있어. 나 법사인데. 그럼 어쩌라고 이렇게 했는 거야? 체력이 찬다. 뭐냐 저거는? 그래픽 오류인가?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 생명의 분수를 발견했습니다. 배를 가진 수인이 커다란 트렁크가 있다.
보물상자 싸우기 가져와. 12원. 오 뭐야, 모든 저주가 사라집니다. 팩트. 이건 뭐냐? 슬롯이 모두 실패로 뜰 경우 무기가 부서집니다. 이게 복잡하냐 게임이. 나 옷 없는데 이거 입어야겠네요? 재능이 떨어진다는데 일단 입어. 몰라. 어차피 돈 당장 어떻게 쓸 거를 좀 계산하고 싸워야 되나? 그러면은 저기를 가야 되네. 여기를, 여기에 그 지팡이가 있으니까. 그쵸? 데미지가 훨씬 세네. 1.5배인데 이거 사야지. 이건 모르겠는데, 이건 모자 없으니까 사야겠지. 그러면은 31원이 있으면 되는 거고, 33원은 쓰자. 여기서 아까 보니까 뭐 튀어나오던데. 33원이니까 이것도 사고. 어? 아 업그레이드 되나 보구나. 어 돈이 왜 이렇게 없어. 이거 하면 안 되잖아. 6원짜리 없어? 아 나 아이템 팔 수 없나? 잠깐만 아이템 어떻게 팔아? 아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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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 어 돈 많이 되네. 이건 뭐야. 모든 스탯이 감소합니다. 이건 뭐냐? 안 좋은 거 아니야? 50원이나 있는데? 20원 더 써주세요. 20원 이렇게 하자. 이거랑 이거 하나. 이건 31원이죠? 재집중. 재집중을 하면은 집중력이 생기는구나. 가자. 아 뭐 자꾸 기어 나오는데 뭐냐 얘는. 엄청 세 보인다. 바이손 타우루스 캠프 3명이고 레벨 2. 얘는 뭐야. 강도. 아 아래는 가면 안 된다. 가면 나는, 아 나 착용을 안 했지. 아 나 지금 끼고 있는 것도 팔 수 있겠구나. 장착. 아 여기서도 팔 수 있네. 일단 들고 있을까? 들고 있자. 그룹 공격과 관통 공격, 일반 공격. 아 관통 공격이 저항 무시구나. 그랬구만. 일단 얘랑 좀 싸웁시다. 재집중. 어 집중력 막 채워줘. 세 번, 여섯 번, 여덟 번, 아홉 번째 턴에서 부활하는 거네. 어 싸우자. 파워를 보여주겠어. 새 장비의 파워를. 데미지 10이야 크리티컬 같은 거 없어? 아 어차피 안 되는구나. 질병 디버프 초상화에 표시됩니다. 야 뭐야. 잠깐 큰 데미지를 입습니다. 아, 이기면 풀리나 보다. 그럼 됐고. 어 획득만 합시다. 올라가야 되는데 3레벨은 못 이길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일로 갈까? 여기 엄청 좋아 보이는데. 뭐야 이거. 야바위꾼. 어? 안 돼. 나 돈 없어. 마이너스 12, 16은 뭐야. 나 지금 4골드 밖에 없는데. 16골드. 어 좋아. 개꿀. 퀘스트 모드. 아 수행가능 퀘스트가 없습니다. 시장. 아 여기 먼저 올걸. 여기 엄청 많이 파네. 여긴 더 비싸네. 근데 도시라서 비싼가봐. 어? 없네? 법사 무기 없죠?
뭐야 이게. 자, 뭐 대기에 일단은. 앵무새도 있네. 큰 앵무새. 여기 좀 내려볼래? 어, 2레벨이야? 아, 왜 이렇게 쎄? 위에가 마시면 생명력이 회복됩니다. 얘는 몇이야? 아이씨. 얘 1. 이런 애들 잡아야 되네. 1레벨. 갈 수 있나? 6칸인데? 아, 가봐, 일단. 덤벼. 아! 물방이다. 두방인데, 두방? 아프지? 응, 안 통해. 잠김이 뭐야? 아, 왜 돈 주고 산 거 그냥 나와. 아, 괜히 샀네. 아, 이거 종료해줘야 되지. 대집중. 어, 집중 겁나 많이 체력도 차고. 이건 뭐야. 그러면은 얘한테 가야겠다. 갈 수 있냐? 얘는 뭐냐? 얘도 몬스터였어? 남은 줄 알았다. 들어와. 야, 이길 수 있지? 아, 집중력 있는데. 오? 면역을 가지고 있다. 잠깐, 무슨 면역인데? 출혈 면역, 기절 면역, 수분 면역. 아, 이 게임 복잡하네. 일단 얘를 죽이자, 그러면은. 이건 뭐야? 명중하지 못한 공격을 모두 회피합니다. 와, 미친놈이네. 어! 어! 어? 아. 어? 좋된 것 같은데요? 일단 잡았고. 아, 하지 마. 미친놈아. 미친놈아. 나 두 대 때린다. 잘 가고. 아, 이거 난이도 극혐인데요. 어떡하죠? 뭐야, 경험치 13을 획득합니다. 오, 대박. 사용 레벨업. 어, 또 있어. 먹는다. 당장 강해져야 돼. 독이 안 풀리는 거죠? 아, 떠날래. 이런 거구나. 46이죠, 지금 체력. 이거 여기서도 체력 다나? 아, 다네. 중독으로 3 다네. 지팡이에 붙어있는 거랑 해서 지금. 난 그럼 가서 이거 해독 좀 해줄래? 이건 질병이랑 치료해주는 거고, 집중력이 안 차고. 집중력은 재집중이 채워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너무 비싸다. 싼 거 없냐? 단연초 이거 사자. 이거 좀 많이 사야겠다. 다 사. 은둔초. 뭔가 게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먹어봐. 오케이. 느낌이 안 좋아. 일단은 카오스 추종자를 잡으라는데, 1레벨 3명인 건가? 아니면 그냥 여러 명이 있으면은 다수로 뜨는 건, 그걸 모르겠네. 일단 전 2레벨이고 이길 것 같은데. 아이템 쓰면은 가볼까? 아니면 저 녀석을, 아, 저 녀석은 나보다 센데. 이건 2레벨. 1레벨. 어, 만만한 애가 없어. 너무 쎄. 너무 쎄. 반칙이야. 뭐야 이거. 박혀있는 자신의 실력을. 아, 여기 있네. 뭘 쓰는지. 얘는 뭐야 이거. 인지고.
얘는 힘이네. 둘 다 쓰레기죠, 나는. 다 거르고. 어? 여기 2레벨짜리 애들 있잖아. 어, 저기밖에 사냥할 데가 없어? 재집중. 어, 이대로 채워서 가면 모른다고 봅니다. 그렇지, 가자. 아, 가, 몰라. 둘이네. 기습도 있어. 그냥 싸워. 나 2레벨이야. 더 있나요? 우리 쪽에 합류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보세요. 얘가 말하는 거예요? 이 존댓말파예요? 아, 오두머리 추종자. 둘 다 도방이죠? 얘가 세겠지? 덩치가 약간 커 보이지 않나? 아, 얘로 가자. 아, 그러지 말고. 아, 좀. 어? 어? 아! 어? 세잖아? 꺼지고. 아, 진작 치명타 뜨지. 한 방이었을 텐데. 어, 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이 데미지 입는 것 봐. 너무 싫어. 획득. 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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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어. 나왔다, 나왔다. 2포인트 나옴. 내 지금 저기. 어, 이거 좋네. 이걸로 가까이 봅시다. 양토롯으로. 그 뾰족 모자를 쓴 괴짜들을 처리해줘서 고마워요. 마지막 한 명을 못 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카오스가 줄었습니다. 우리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야, 무슨 돈 빌려놓고 이자 갚는 것 마냥 계속. 내게 특별한 게 있나봐요. 눈부신 강산이 준비되어 있어요. 어, 강산 한번 들어가보자 이제. 수호의 숲에 있는 새로 생긴 무덤을 찾아서 해결하시오. 수호의 숲이 여기야? 저 무서운 유령 어떻게 잡아? 아, 여기 길이 막혀있는 거네? 와, 극혐. 뭐야. 아싸, 대박. 이거 이동. 아, 됐어. 한 번 더. 어, 좋아. 가자, 한 번에 가자. 뭐 튀어나오기 전에 하나씩 죽여다. 아, 얘는 마방이다. 그래도 두 방이네. 아, 막아! 아. 빙결. 데미지 추가로 받는다네. 아, 빙결이 이런 거야? 어, 아, 다행이네. 난 몸이 굳어진다던가 느려진다던가 이럴 줄 알았는데. 아, 꺼지고. 어, 여기서 마법 법사님한테 개겨. 아씨, 저걸 어떻게 이겨. 뭐야 이거는. 보이게 해줘. 위로 좀, 위로 좀 올려줘. 됐다. 박지무리. 저건 못 이길 것 같은데. 이걸 가는 게 퀘스트니까 이거 갔다 가자. 저기에서 어려울 것 같아. 갈 수 있을까? 체력이 너무 없는데? 먹고 가지 마. 파티로 들어가기. 파티 없는 찐딴데. 체력 60이야, 만피야. 레벨도 2고. 골짜기의 인프. 아! 야, 골짜기 인프 한 방이다. 죽어! 건방진 녀석. 막아볼 생각 있니? 아! 전혀 없고.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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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쟤가 나보다 더 잘 맞춰. 근데 너무 약하구나 너. 죽으렴. 다음 그거네요. 그 로그라이크 던전 해피 연구 증가? 연구 증가? 와 개사기. 파티치는 뭐야? 골든 아이템 동료끼리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 그런 거 못해. 뭐야? 열 수 있는 도구가 없습니다. 뭐 어쩌라고 그래서? 아! 와! 메로나야. 어 체력 겁나 많아. 30이야. 이 새끼 먼저 죽여야겠다. 이거 크리 뜨면 한 방 아닌가? 아 그냥 때려봐. 이거 메인 퀘스트 깨면은 저 로우 주나보다. 꺼져. 이게 느리네. 얘는 덩치 체력 많은 애들 좀 느리구만. 뭐야. 아 지랄 말고 진짜. 아 먹어도 움직일 수 있네? 아, 너무 좋고. 두 대만. 오오오 나 두 번. 아 야 아 저 다음에 두 번이니까. 아 웃기지마. 아이씨 미친놈이야. 죽어. 행 내놔. 이거 던전 나갈 때까지 해야되나? 그냥 먹어도 상관없겠지? 가자. 아, 저또 저런 것만 안 걸면 좋겠는데. 너무 극혐인데 저거. 열어봐. 얘 이거 때깔이 다르다. 12원 로어. 아 로어도 나오는구나. 저항이 올라간대. 일단 획득해. 획득. 방어와 저항이 50 증가한다고? 뭐 그런 게 다 있냐? 아, 나 잠깐만. 나 이거 중독 저거 사와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샀잖아. 아, 가봐. 몰라. 2레벨이래. 이거 하다 보면 레벨업 하겠네요. 그만 올라가 체력. 얘를 해야겠지? 얘는 냉기잖아. 업! 피해봐. 너는 피할 줄 모르냐? 아씨 뭐야. 아 꺼지고. 이거 언제까지 가요? 아 이거 걸리기 전에 죽일라 그랬는데 속절없이 걸려버리네. 너무 혐오스럽고. 빈결 됐는데 피하는 거. 어 풀렸다. 나 엄청 높네 방어력. 쟤네는 관통 같은 거 없나 보다. 어, 레벨업. 어, 획득. 이거 살라 그랬는데. 이거 나와주면 너무 좋지? 대집중. 준비. 집중력 꽉 차고 체력도 꽉 찼어. 뭐야, 이건. 어? 그렇지. 89%는 가야지. 이것도 경험치 주네. 어, 또 찼나봐, 집중력. 개사기. 아, 데미지가. 무슨 마방이 있어, 미친놈아. 아, 젤리큐브 중독 거는 애잖아. 젤리큐브 두 방에 못 죽이지. 이제 잡아야겠네. 아! 뭐했어, 너? 돌격 당함? 아! 야, 넌 죽었어, 이씨. 나부터 죽어. 아, 지금 명중률 떨어지는 거 너무 극혐인데요? 하지 마. 아, 하지 마. 아이씨. 메로나 녀석.
다음 턴에 얘 한 대 때리고 나 무조건 잡겠다. 골을 보니까 집중력도 남아 돌아나 죽어서 너는 데미지가 너무 나죠. 근데 아이, 이미 충분히 센 것 같긴 한데 뭔가 날 만족시킬 수 없어. 저렇게 될 거면 진작에 떴으면은 한 대 안 맞았잖아 이씨. 식별 스크롤 지형지물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다. 어, 지형지물이래요? 아이템이 아니래요? 얼음에 대한 데미지. 야, 이거 한번 껴볼까? 체력재생력이 플러스가 없고 언데드 추가 데미지도 없는데 한번 껴보자. 궁금하다. 모든 대상 공격이 있대. 타버린 채. 어, 멋있어. 이거 먹고 가야지 뭐. 아, 간데 또 큐브 나오진 않겠지? 가자. 그치. 소매치기. 소매치기요? 아, 얘 나보다 빨라. 어, 하지만 내가 더 빨라. 난 피해. 보자. 점화하기. 이게 그건가 보네요. 그 불 도트 데미지. 이것도 점화가 있네. 이건 강력이고. 이거 맞추고 이거 맞추면 되네. 동료 회피 증가시켜주는 것도 있나봐. 어, 얘 한방에 보내자. 맞아. 아, 관통이 있네 얘는? 5데미지밖에 안되지만 완벽해요. 어, 오, 야, 좋은데. 뭐야. 야! 오, 뒤지고 싶냐? 오! 아, 주는구나. 먹고 죽는 줄 알았네. 돈과 함께 사라진 줄 알았잖아. 내놔봐. 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열어봐. 근데 이걸 왜 식별한 거예요? 16원 재능 필요 없어. 똑같은 거네. 힘 플러스 1 준다고 합니다. 획득. 차양 투구. 재집중. 뭐야. 아, 아, 끝나는 던전이 아니네? 와, 뭐야. 안에 준비. 오, 뭐야. 이거 할까? 20일, 50일. 오, 50일이라며. 미친놈아. 아, 어, 50일이라며. 야, 나 근데 이거 없어. 치료하는 거 이제 죽었냐? 여기다가 화상 터지면 죽지. 안 터지네? 오, 터졌어, 터졌어. 나도 터졌어. 먹어. 근데 출혈은 풀리잖아. 독만 안 맞으면. 그치. 맞지 마, 제발 부탁이야. 아, 근데 이거 너무 애매한데. 회피 한 번 더 쓰긴 무섭고. 와, 터졌다. 나 그걸로 바꿀래. 저주는 한 번도 안 걸려봤는데. 잠깐만, 아이템. 아이템 IQ로 안 먹혀지는 거 진짜 너무 극혐이고. 이거 할래. 저거 좋은 거 같아. 적당한 지팡이 써야지. 학자지만. 언데드 투뎀도 있고. 아, 에이, 지랄마 진짜. 아, 미친놈아. 나 큐브한테 독 안 걸려서 겁나 좋아하고 있었는데. 아, 미친 새끼 아냐? 아, 이러지 마라. 반통 데미지 다 있나봐. 개싫어.
확실하게 죽여. 한 번 더. 안 되네? 아, 없네. 아, 독 바르는 거 진짜 극혐이다. 아, 겁나 세네, 미친놈이. 안 돼. 이거나 먹으라고. 이거 뭐냐? 보스방인가? 에이. 아, 나 이거 회복해야 되잖아. 이것도 먹자. 이건 안 되겠다. 뭐야. 아, 미친놈이야. 아, 아니야, 아니야, 됐어. 어차피 풀 아니었어. 가자. 뭐냐, 이건. 힘으로 하는 거야? 덮파 자식. 고. 오, 세 명이야. 그 끔찍한 퀘스트는 실패할 것만 알아요. 뭐 아래에서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어떻게 이겨? 잠깐만. 나 이거 아, 못 이기잖아. 이거 어떻게 이겨? 아, 일단 얘부터 죽이자. 크리 뜨면 한 방이잖아. 아, 크리 같은 거 뜰 리가 없지. 씨, 양놈의 거. 나 잠깐만, 야! 어? 어? 아, 안 되겠다. 이거 먹자. 혼란 상태가 뭔지 모르겠는데, 안 될 것 같아. 먹었다. 어, 먹고 끝났는데? 어, 해피하고. 숫자이팅 뭐야? 너 왜 책으로 바뀌었어? 아, 혼란에서 책으로 바꾼 거야? 방관책으로? 너 뭐 할 거야? 어, 뭐야? 오, 저런 거 있었어? 아, 그 처음 책인가 봐. 처음 책에 강력이 있었지, 맞다. 응, 겁나 쎄. 오, 풀렸어, 풀렸어! 야! 잠깐만. 아, 일단 얘부터 죽여야겠지? 집중력 소모야? 아, 진짜 그냥 써버릴걸. 괜히 아꼈네. 야, 1대1 나 자신 있다, 덤벼라. 뒤졌다. 너 5데미지 들어오더라? 어, 안 통해. 나 겁나 강해. 오, 이씨. 나를 깜짝 놀래켜, 감히? 딱 뒤졌어. 숟가락 뛸 대전이야. 너가 좀 나보다 빠른 것 같긴 한데. 어? 아, 그건 아니야. 야, 그건 안 돼. 믿고 있습니다. 화상 같은 거 입혀야 되는데 지금 마방이 너무 높아서 이걸 바꿀 수가 없다. 쇼크는 뭐야? 판정 슬롯 하나가 망가집니다. 네? 뭔 소리야? 아! 잠깐만. 에이, 이 새끼 반칙 쓰네. 이 새끼 뭐 슬롯 하나만 쓰고. 이렇게 해도 망가지냐? 아, 이렇게 하면 안 망가진다. 아, 근데 내가 질 것 같아. 어, 아니야, 몰라, 이거. 어, 방어력 왜 깎았냐? 어, 이제 풀렸네? 아, 됐어, 그냥 해. 아까워도 집중력 까지니까 맞으면. 아. 더러운 새끼. 뒤졌다, 너는. 다음에도 몬스터 있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 오오오오오오? 오? 오? 야! 기도해! 아, 미친 새끼야! 오! 성소 부서지고 부활! 요건 나도 몰랐다. 꺼져. 아, 저거 체력 재생부터 했던 성소 아니었나? 아, 이겼다. 겁나 쎄, 로어. 아... 어, 뭔가 겁나 많이 줘. 내가 장착할래.
근데 무기 같은 거 안 주냐? 어 뭐야 카오스 생성기 비활성화 아! 아 야 와 기분 나쁘게 한번 터뜨리는 것 봐 겁나 많죠 160원인데요? 도전과제 반짝이들 완료 카오스가 두 개 줄었습니다 와 두 개나? 카오스가 안 보여 바다 위에 카오스 성소로 가는 입구가 있어요 악당 스스로 항복해서 이 미친 짓을 끝내시지 내 분노를 자극하지 말아라 페리드로 가세요 내 파트너가 다음 계획을 알려줄 거예요 아 잠깐만 잡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3레벨이네 잠깐만 인벤토리 좀 봐 아 나 못 이길 것 같아 독이 풀렸네 생각해보니까 다른 상태에서 걸리면 풀리나보다 어떻게 이겨볼까? 아니야 아니야 회복초 하나 있지 이길 것 같은데? 이거 잡으면 뭐죠? 30원죠? 경험치 먹고 30원 먹고 돈도 따로 줄 거 아니야 얘네가 그럼 붙자 직비는 또 많아 나 둘밖에 안 되네 기습해서 하나만 칠까? 아니야 아니야 와 뭐가 이렇게 많이 붙어있어요? 무서운 유령과 무서운 유령이 아프겠지? 어차피 두방이니까 크리 안 뜨면은 크리 떠도 두방일 것 같다 부데미지 저항했고 1렙 주제 어디서 덤벼 이씨 4레벨이야 나 건방진 녀석 저거 죽어 들이대 와 뭐가 이렇게 많아 이거 나 상태 이상이 있는 게 의미가 있는 거야? 다 면역인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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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픔? 활력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HP 수치를 나타냅니다 소용없어 획득 어 뭐야 아 그냥 퀘스트 보상만 주는 거야? 아 너무하네 너도 나와 야 너도 들이대 이건 뭐야 오 나 체력이 아 맞다 성소가 없어서 그렇구나 에이 쌍 덤벼 아 얘 겁나 빠르다 안돼 안돼 겁나 세나 이게 법사다 아 미친놈이 진짜 말도 안되잖아 아 뭔데 아 하지마 저 그거 안 집중력 깨는 거? 아 집중력 깨는 거지 모양부터 집중력 깨는 거네 죽어 99%야 아 근데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멀티로 하던거 해야겠다 돌격 아 이거 그 턴 주는 건가 보다 전에 봤죠 그 슬라임이 쓰는 거 내놔 사용 레벨업 해야 돼 저거 레벨 제한 몇인데 이런 게 풀린 거죠? 10이야? 이 게임 10레벨까지 있어? 잠깐만 아 나 지금 벌써 4레벨이구나 어 저 어떻게 가 저기를? 미친 거 아닙니까? 넘겨 페리드로 가자 일단 전투 고밀에 겁나 세 보임 하지만 내 밥이겠지 오? 어? 어? 어 나 집중력이 없는데? 아 상관없겠지 나야 아 지랄 말고 아 그건 아니고 어? 질 것 같다? 어 얘가 간통이니까 어차피 얘가 더 세 보이는데 딱 봐도 코볼트보다 얘를 먼저 죽여 어차피 두 방이니까
아니야, 쟤는 관통이 있고 난 방어력이 8이잖아. 넌 뒤졌어. 너부터야. 네. 살살 치자. 아, 뭐 한 거야? 뭐야? 아, 뭐야? 아, 왜 그래? 뒤졌다. 나 체력 훨씬 많다. 오, 얘 턴 엄청 멀리 있다. 난 뒤졌어. 다음 또 내 턴이야? 애매하게 느린 주제에 건방지게 지금 두 대 때려? 안 돼. 겁나 잘 막는다. 법사가 아닌데? 아, 거의 딱됨. 좋아. 머리에 뭐가 꽂혀있는 것 같은데 착각이겠죠? 추가 데미지를 입히지만 전역도가 떨어집니다. 토마호크. 뭔가 아이템이 잔뜩 생기고 있어요. 수호의 숲에 새로 생긴 무덤을 처치하기. 이거 어디 생긴 건데? 보이지도 않는데 난 뭐가 생겼다는 거야? 대집 중. 이걸 이제 알려주냐? 집중력 포인트. 아까 사냥하러 갈 때 이미 깨달았다. 이것만 먹자. 궁금하다. 턴 하나 넘기래. 아!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집중력이 가득 찬다. 경험치를 준다. 오, 그만하고. 아니 저게 뭐야? 일로 가는 거 아니야 퀘스트? 아, 미친놈이네. 집중. 되게 좋은 거 같은데. 페리드. 저는 드리아 펠러, 이 혼란한 시대의 솔로몬 여왕의 총리죠. 아, 총리야? 암살처럼 생겼는데? 하라주엘, 저조반 장소이자 카오스의 근원입니다. 실드로 보호받고 있는 곳을 파괴해야 합니다. 열쇠 조각을 찾으세요. 열쇠 조각을 찾아야 된다. 아, 저거 깨는 게 그게 아니야, 메인이? 정신군주를 처치하세요. 여기 아래 두 개를 깨라고? 퀘스트가 왜 이렇게 많냐? 좋은 거 좀 줘봐. 와, 뭐야, 야, 뭐야! 15 데미지, 뭐야! 와, 잠깐만. 어, 잠깐만, 미쳤나봐. 왜 이렇게 비싸냐, 근데 다? 15 데미지지. 이거는 광역이 붙어있나 보네요, 그쵸? 이거는, 야, 추가 데미지도 입힌데? 그리고 뭐, 딴 거 뭐 없어? 불면역. 일단 이거 사고 다른 거 다 팔자 그냥. 아까 혼란 걸려서 막 바꾸고 그러던데 15 데미지면은 뭐 저항 관통보다 좋겠지. 야, 뭐 이렇게 많이 사 많이 주웠냐? 와, 200원 있어. 뭐 살 수 있는 거 다 사자. 와, 겁나 비싸다. 이거는 진짜 좋은 거 같아. 이거랑 그 집중력 채워주는 거 겁나 좋은 거 같은데. 어, 돈이 없네? 벌써? 벌써 없다고? 이건 아니지. 누가 웃어 지금? 너야? 뒤질라고 이거. 어, 동료가 많구나. 어떡하지 그럼? 아래로 내려가야 되나 그냥 시키는 대로? 퀘스트 같은 것도 없는데? 어, 있네?
갖다 주는 퀘스트는 없니? 전달 여기 있네. 지역 지도를 배달하게. 어, 이걸로 할래. 못 낄 것 같아. 여기네, 바로 옆이네. 사냥하는 건 못 낄 것 같고. 너무 세다 얘네, 딱 봐도. 생긴 것만 봐도 이미 패배가 느껴진다. 새로운 지팡이 샀다지만 나댈 수 없지. 나 그 성소 같은 것도 먹고 싶은데. 얘는 뭐야? 아 지랄. 어 먼저 공격한다고? 한 방 아냐? 아 두 대로 때려. 개치사해. 아 개치사해. 뒤졌다 나는. 아이스 볼트 겁나 쎄. 아 나 다 쎄구나 그냥 아예. 응 잘가. 아 경험치로 왔구나. 16 데미지는 뭐 애교로 봐주겠어. 아 아무것도 안 줘. 와 너무 극혐. 획득. 한번 자자. WASD로. 어 진짜? 어 진짜 움직여지네. 나 이거 왜 몰랐지? 단연촌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 많이 판다 여기. 낄 거 없잖아. 와 이거 뭐냐? 아 지력 떨어지면 절대 안 되지. 순간이동 한번 써보고 싶은데 뭔가. 일단 단연초를 좀 합시다. 단연초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 너무 독 같은 거 걸려. 어디 보자. 독습지에 있는 잊혀진 저장고로 찾아 저장고를 찾아 해결하기. 아 배달하기가 아니야? 해결하기야? 잊혀졌다는데 가서 뭘 해결하겠어. 그리고 저거 요거 잡는 거랑. 아 5레벨이네. 그리고 이것도 5레벨이야? 어 나한테 어쩌라고. 어, 여기 근처 아무도 없다. 너 뒤져다 너는. 뭐야 이거. 거대 바위. 너에게 마법의 힘을 보여주겠네. 100%다! 중력 다 쏟아부었어. 아무 생각. 오! 야 겁나 세 보이는데? 이거 두 번이면 잡지 그래도? 잡는다. 그렇지. 야 뭔가 되게 좋은 거 좋은 지팡이 같은데? 거리 재기는 뭐죠? 일단 획득해봐. 찾아보자. 거리 재기. 이게 뭐야? 거리 재기가 뭐야? 아 모르겠다. 몰라. 성소 없나 성소? 성소 엄청. 어 뭐야 이거. 이런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자중조 번역 오류인 것 같죠? 여기 막혀있는 것 같은데. 배 있는데 이상한. 못 가나봐. 아 여기를 못 가네 그냥 아예. 배를 밟고 건너가는 건가? 이거 가봐. 못 가는 것 같은데? 안 되는데, 클릭이? 그럼 위에를 갔다 갈까? 어차피 위에도 뭐 독습지에 있는 잊혀진 저장고로 가라 그랬으니까. 가봐. 마을로 한번 가보자. 일단 일로 와봐. 지하묘지. 저거가 좋을. 어, 야 뭐야 이거 뭐야! 존나 세 보여. 뭐야 이거. 미친놈이야. 어 기절시킬 수 있네? 나 이거 한 대 때려 기절시켜보자. 아프냐? 빈결이다. 어 추뎀. 기절! 면역. 저런. 오 야 뭐야. 방해되는 건 뭐야. 아 얼음 끝났다. 아 괜히 지랄했다. 면역인데 심지어. 아 두 대 때리면 잡겠지. 뭐냐? 아! 아! 아 나 다음 세대 때린다. 너 죽었다. 야 너 왜 이렇게 세냐 근데? 아 이거 나 맞으면 죽는데 그냥 회복하자.
겁나 세다 얘 뭐냐? 죽어. 20원 줘 혼자서. 아니 획득만 하자. 내가 낀 게 더 좋아 보이네. 저 요니브룩으로 가자. 재집중. 게임 재밌는데? 재밌네요. 파티 경험 치면 나 30 줘야 돼, 인간적으로. 3명분 줘야 돼. 도둑을 죽이세요. 야영 가방. 아, 저거 되게 좋아 보인다. 근데 카오스는 안 오고 이상한 아저씨가 와. 저기 카오스인가? 카이젤리 시계에서 사망 증명서를 가지고 요니브룩으로 돌아오기. 아, 갖고 오는 거네. 이거 한번 해보자. 아, 저기 있네. 이 길만 할 것 같은데? 일단 일로 와봐. 아, 뭐야 얘는. 왜 이렇게 쎄 보이냐? 고블린 주제. 피해! 아, 이 데미지. 너무 귀엽다 데미지 하여간. 한번 들어가? 한번 아이 아니야. 어휴 두방이네. 에이씨 아프잖아. 그렇지. 어 너무 못 맞춰. 큰일났어. 14 레벨업 했네요. 5레벨이네 이거 잡고 저거 잡자. 일단 이거 먼저 깨고. 매우 위험한 지하묘지로 갑니다. 이번에는 초가 많으니까 더 잘 깰 수 있겠죠? 에이 야 나 방어력 8인데 괜찮지 않을까? 한 방이잖아 얘. 잘 가고. 방어력 8인데 버티겠지. 어 뭔지 몰라도 회피했어. 아 집중력 써버릴까? 아니야 이렇게 1대1에서 쓸 수 없지. 빙결. 아 빙결이 좀 느려지는 걸로 해주지. 아 자 킹만 해. 꺼져. 이게 지팡이의 힘이다. 나약한 것. 준비. 열어. 오 뭐야. 아 야 뭐야 무슨 미믹이야. 아 계열밖에 쿵쿵거리면 뛰지마. 뒤진다. 소음공해야. 아 지는거 아니지? 아이씨 질거 같은데. 겁나 센데. 어 들어갔고 무대만 더 때리면 돼. 나 피했고. 그렇지. 훌륭한 데미지. 와 진짜 세다. 죽어. 어 신의 수염이 없어. 신의 수염 없어. 준비. 아 게임 소리 좀 큰 거 같지 않나요 뭔가? 잠깐만요. 네 이제 와서 깨달았는데 조금 크네요. 70으로 줄이자. 아, 예지. 한 반에 가자. 아 너무 급합니다 진짜. 그건 아니잖아. 얘는 좀 허접하다. 생긴 거는 독바를 것 같이 생긴 독도 없고 관통하는 녀석이 좀 역겹네. 그렇지 한 방? 한 방? 믿니? 아! 아 조금 아까웠어.
아 잠깐만. 아 사놓길 잘했어. 잘 샀어. 아 이거 먹어야 되나? 아 가자 일단. 아 끝났네. 열고. 아 레벨업이 너무 안 되는데. 어 로어 획득 인지 정화 오염된 블록을 어 정화합니다. 와 관통 있어 이거. 광역도 이거 한번 써보자. 아까 그 뭐였죠? 민첩 올려주는 거 안 나오네. 다수의 멀린과 전투를 합니다. 내 자신 없는데? 돌아갈까? 돌아가면 너무 아까운데 턴이. 상관없겠지? 한숨만 자자. 한 번에 갈 수 있다. 혼내줘. 아 들이대. 네 명 들이대. 아 소매치기 돈 훔치는 놈이잖아. 내 돈을 노리는 녀석은 살려둘 수 없지. 어? 아, 바로? 바로? 와 나 되게 좋다. 뭐야? 보호해준다는데? 내 돈을 노리는 녀석은 살려둘 수가 없지. 꺼지시고. 나 저항이 피... 아 야 뭐야 얘는. 아 야영... 야영 가방이래. 저거 퀘스트 보상으로 먹는 그런건데. 뒤져 뒤져 뒤져. 어? 야 내 가방. 어? 도망갔다고요? 나 퀘스트 깰 수 있는 거야, 도망가면? 퀘스트는 깨졌다. 어? 뭔가 손해본 기분인데? 박쥐 무리. 워튼에 뭐 파냐? 황금뿌리 판다. 워튼 가야겠다. 이것도 경험치 50 얼마네. 어, 이게 엄청 싸네, 여기가 워튼이. 오하튼에서 사야겠다. 이거 잡고 오하튼 가면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이드 퀘스트 알겠네. 멀링 전투 참여. 들이대. 2레벨 주제. 2레벨 멀록 주제 건방지게. 아. 댐프 시로를 때려? 이게 뭐야 이거는? 면역이 전부 사라집니다. 와 진짜 많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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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낀거지? 뭐야 이거. 다음 데미지를 모두 막아냅니다. 와 개역겨워. 강력기다. 이거 한번 쓰자. 어차피 두대 때려야 되니까. 안 통해. 이 가격 박으면 이길 수 있나? 아! 아 간지럽다 얘들아. 간지럽다! 이 거지 같은 놈들 이거. 원샷 투킬. 번개 구슬. 전투에만 사용하는 모든 대사에게 15 데미지를 입히고 100% 쇼크를 일으킨다. 와 별게 다 있네. 소모템인가 보죠? 이거에서 전투하면은 나 어 돈 버드 돈 벌 수 있나? 돈 갖고 싶은데. 아이고 생명을 얻어버렸네? 생명 원래 7개 아니었나요? 뭐 안 올라간 거 같은데? 됐어. 아 이게 스커지야? 어 이거 어떻게 깨? 저 어떻게 깨? 어 성소 있다. 잠깐만 스쿼지 잠깐만 스쿼지 깨 어떻게 깨 저거를.
일단은 안 탐색한 데로 가자 그러면. 근데 일단 워튼 가봐. 저거 사고 싶은데 나? 저거 팔아주세요. 야영 가방 있네. 지금 낀 거 너무 좋아서 이거 안 쓸 것 같은데. 아이스 볼트 너무 좋긴 한데. 일단은 팔아봐. 지력 붙어 있구나. 장착할래 그럼. 번개구슬 15원인데 팔까? 팔자. 이거 사고. 신의 수염 왜 이렇게 비싸졌어? 18원 아니었어? 이거는 싸네 그래도. 와, 왜 이렇게 비싸? 뭐야? 됐어, 이걸로 해. 능지가 높아졌어. 그러면은 우짜지. 일단 얘부터 죽이자. 죽이고 저기 한번 탐색해봐야겠다. 2라운드 안에 새로 생긴 무덤을 찾아 해결하래. 걔 양아치야. 내 강력으로 한 방이네. 안 통하고. 간지럽고. 가지고 경험치 내놓고. 6경험치 극혐이고. 나 저거 뭐야 얘? 봐야겠다. 궁금하다. 여기까지 와봐. 무덤 안 생기는데? 이거구나. 에? 여기 문제가 생겼어요. 뭔 문제가 생겨? 상점이나 기타 가격이 모두 증가합니다. 너 미쳤냐? 코업에서 나오네. 미친놈이네. 나 이거 일단 하고. 집중력 가득 찼대. 이런 건 뒤졌지. 잠깐만. 너무 센데? 아니야 싸워봐. 강하다고 물러설 수 없는 법. 덤벼보시지. 이 악당은 내가 정중하게 대해주지 왕이라고 부르지 않아. 뭔 소리야? 네가 왕인데 내가 널 왕으로 안 불러줬다고? 잠깐만. 망했다. 나 마법 관통인데 마법 저항력이 없다지. 이거 한번 해보자. 궁금하다. 100% 그럼 어떻게 돼? 개손해봤네? 얜 좀 느리다. 일단 제 부하부터 죽여야겠다. 됐어. 괜찮아. 먹고. 내 힘들게 할 필요가 있었나? 잡았고. 3턴, 4턴. 3번만 버티면 돼. 버틸 수 있니? 나 보호가 있지? 그럼 턴수가 내가 더 유리하니까 빗나가지만 않으면 된다. 나 뭐 했고? 게임 이상해졌네. 이렇게 하면 내가 불리할 것 같은데. 불리할 것 같은데요? 하나가 빗나갔는데 저렇게 쎄? 왜 이렇게 못 맞추나? 뭐했어? 너 뭐했어? 네? 공격력 증가요? 한 방에 죽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못 맞추지 근데? 80%인데? 이런 건 맞출 거지. 그치. 다 보석이었지? 액땜 한 거지? 안 통해. 3번 맞춰야 되는데. 아니야, 3번 맞춰. 똑같은 것 같아.
버텨줘. 부탁해. 이번에 두 번 맞추면 이긴다. 아직이야. 이번에 제대로 맞추면 이겨. 그렇지. 야 미쳤다.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경치 1 남았어. 어 로어? 뭐야 이거? 물리 데미지 필요 없잖아. 아 강탈 면역이래. 강탈이 뭔데? 어 된건가? 어 저런것도 있네. 야, 너무 귀찮다. 명작인건 알겠는데 너무 싫다 나. 운을 시험해보세요. 게임은 운으로 하는게 아니죠. 실력으로 하는거죠. 재워. 와 다 안차는구나. 아 다 채워줄 줄 알았는데. 빨리 레벨업하고. 와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많은데. 어떡하지? 4레벨짜리가 나와. 어, 쟤 레벨 2 아니었어? 아, 큰일났다. 어? 퀘스트 있네? 퀘스트를 향해 달려. 달려! 야, 이거 한 놈만 있는 게 아니야. 이상한 놈도 있어. 일본 도래. 제 일본 돈 재능으로 쓰는 거네요. 저거 잡는 거야? 어, 생각보다 좀 밋밋한 데 있다? 좋아, 가보겠어. 일로 가야 돼. 응? 아, 나 이거 쓰기 싫어. 갈 거야, 그냥. 카오스 잡고 천천히 가야겠는데? 이거 뭐냐? 오오오, 이거 지능으로 하는 거다. 아니, 뭔데 확률도 안 나와. 뭔지 몰라도 됐어. 최대 집중력 플러스 1이래. 야. 와. 아. 너만 들어와. 집중력 큰일 났다. 집중력 올려야 되는데 나. 피해 줄래 한 번만? 아. 데미지 겁나 세다. 30이래. 7월까지 붙어 있어. 하지만 안 되지. 획득. 획득. 레벨업해서 체력도 차고. 그래. 나 이 레벨이라면 생명의 분수. 집중. 아 이거 돼? 나 약초가 없어. 아 페리드 가야 될 것 같은데. 약초를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라도. 아 왜 이거 한 번을 못하냐. 71%인데 좋은 거 있었네. 와 저항 플러스 6에 지력 3이래. 어 왜 이렇게 좋은 게 많았지? 난 몰랐는데? 인벤토리 좀 팔아보자. 안 쓸 거잖아 솔직히 말해서. 강도왕에 두고. 포탈을 만듭니다.
순간이동 시킵니다. 이거 한번 써서 가보자. 50원 있고. 아, 나 마우스 채용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방법이 없네. 28원을 어떻게 구하냐? 다 팔아서 구해봐? 똑같네. 타임 점프 하나 더 있네, 오히려. 그래서 가자. 이렇게 어려운 게임이 존재할 수 있는 건가? 포탈로 한번 가보자. 사용을 어떻게 하는 거지? 도시락 안 되는 건가? 어, 할 수 있네. 유용한 영토를 클릭하세요. 잠깐만. 일로 가야겠지? 아, 너무 근데 가까운데? 좀 아까운데? 여기까지 갈 수 있는데. 여기다 하는 게 낫겠지? 들어가기. 한번 질러? 아, 질러. 지금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 어차피 다음 레벨을 하려면 한참 남았는데. 책도 샀겠다. 어? 오, 야, 벌써? 벌써 이런 서비스를 준다고? 나 집중력 풀에다가 체력도 풀이다. 킹만 해! 들어와. 자, 뭐야 저거 부들부들은. 할머니 뭐예요? 할머니 한 방이네? 잘 가. 개불쌍하네. 나 지금 옆에서 할머니 죽는 거 못 봤어? 뒤지고 싶어? 뒤지고 싶냐고! 아, 물리 데미지 반사 능력이네. 와, 나 물리 데미지 없는데. 내가 어, 뭐야, 왜 이래? 뭐야, 왜 이래? 와, 달콤한 스펀지 사용. 스펀지를 먹어? 달콤한 치즈도 아니고 스펀지가 뭐냐? 아무리 봐도 치즈인데. 뭐야, 도둑놈이야? 아, 왜 이래? 아이씨. 도둑놈 먼저 죽여야 되잖아. 저주받은 마녀면은 저주 거는 거 아니야? 아이씨, 도둑 잡아, 일단. 나 도망가. 네? 죽을 뻔했다. 제가. 와, 진짜 겁나 많이 채워준다. 뒤졌다. 뒤졌어, 너는! 나 좀 피할 생각 없냐? 왜 이렇게 못 피하지? 원래 이랬나? 저번에 뭐 먹고 20일 내지 않았나? 내가 아이템 바꿔서 그런가? 아, 이거 좀 치워주세요. 막 다치는 것 좀 보게. 50원 내놔. 어, 근데 게임 되게 기네요? 여러 개 있길래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스타크래프트 미션 생각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네? 이미 깨 하지 않았나? 이미 한 시간 넘게 하지 않았나? 한 시간 반 했네요. 2층까지 있어. 가자. 약초 하나로 깼다 그래도. 아이씨, 이걸 어떻게 하... 아싸, 마을이 리셋되었습니다? 새 아이템 판다 뭐 그런 건가? 식별. 어, 좋아요. 식별 좋은 거 나왔네요. 오! 더 좋은 거 나왔다. 파티 방어구래. 그래. 파티 없어. 하지만 바꿔주겠어. 재집중. 가자! 아, 보스도 있네. 다음에. 전사네요, 둘 다. 아씨, 이거 잡아야겠는데? 아, 하지마! 아이씨, 하지마! 쟤네 때려야 되잖아!
어 겁나 잘 때려 얘네들 뭐야. 나 이제 그것도 없는데 성소도 없는데. 아 개열받아. 아 이상한 거 한다. 아 이상한 거 했어. 아 아 야 뒤질 뻔했다. 보스 깰 수 있냐 이거? 뒤져. 아유 넌 뒤졌다 진짜. 한번 막아주자. 그렇지. 두대 때리면은 못 잡네? 야 제대로 맞을 뻔했다. 그렇지 이 정도면 인정이야. 아 근데 이거 두 번 막아야 되는데 두 번 못 막지. 그냥 한 대 맞아야겠다. 내가 피할 수도 있잖아? 어림도 없고. 야 둘도 이렇게 고생하는데 셋을 어떻게 잡지? 레벨업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 경칩 많이 준다. 누가 이걸 껴. 아 뭐 두 개를 줘. 좋은 것 좀 줘. 여기서 회복 한번 시켜주라. 아이씨 뭐야 이게. 아 집중력 먹지마.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개쎄 보임. 아 근데 법사 상대면 이길 것 같다 왠지. 저항 관통이 있으니까. 저항이 그렇게 높진 않네요. 한 방씩이네. 이거 먹죠. 전투 중에 이동 속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올라간 게 뭐 차이가 있는 거야? 자, 하나 보내고. 그렇지. 아 질 것 같은데. 아 웃기지 마. 아, 뭐 어떻게 이거 이렇게 맞아? 어 야 이거 어떻게? 미친놈 존나 쎄. 되냐 이거? 어 이거 없어 그거. 그거 나 그 올려주는 거 없어 집중력? 아 한 방에 죽이자 진짜. 어 나 뭔가 이상하게 아슬아슬하게 자꾸 이기는데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이런 스릴 즐기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어 얘는 흡혈인가봐. 생명력 그쵸 하트 모양 떴죠 방금. 내 생명력을 빨아먹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데미지인 것 같고. 아 개빡침. 아 아 지랄로. 나도 회피할 수 있어. 어, 뒤져 너는. 아 웃기지 말고. 야 내 못 이긴다. 진심 못 이긴다. 큰일났다 이거. 아 말도 안돼. 개 운빨 게임. 리치님한테 깨지는 거냐? 아 왜 이렇게 못 맞추냐? 아 졌잖아. 도망 못 간대. 아유 이씨 피해봐. 어떻게든 한번 피해봐. 두 번 피해봐. 와 어떻게 한 번을 못 피하냐. 쟤는 저렇게 잘 피하는데. 경계의 끝. 모든 캐릭터가 쓰러지면 게임이 끝나게 되고 다시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집단 루어는 모두 저장되며 잠금 해제한 데 사용됩니다. 어쩌면 좋아. 안타깝게 퀘스트는 실패했습니다. 뭐야! 나 생명력 있잖아! 일곱 개! 어? 아 이런 게 어딨어요? 아 친구 없으니까 그냥 아웃 시켜버렸어. 와 너무하네. 코옵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온라인 코옵 시참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거 무료로 한번 배포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갖고 계신 분들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잘 찾아서 무료로 봤던데. 무료 배포할 때 같이 좀 하고 싶네요. 이게 뭐죠? 크라켄의 등불은 용감하게 심해를 탐험할 항해자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저 마음에 해당 구역에 크라켄이 크라켄도 있어요? 미친 게임이네. 넓은 반경에는 모든 블럭을 밝힙니다.
이건 포탈인가 보다. 웨이포인트. 어둠의 카니발. 미니게임인가 본데 나 이런 거 싫어합니다. 야시장은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이국적인 아이템을 밤에만 파는 장소입니다. 와, 이거 좋아 보인다. 우리 동네도 야시장 있거든요. 저쪽 전국 그 뭐지 선사박물관에도 있거든요. 야시장. 와, 왜 이렇게 비싸? 함정 전문가.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함정의 원딜뿐 아니라 설치하는 사람의 심리까지 파악하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야시장에서 돼지 껍데기 볶음 같은 거 팔고 그럽니다. 돼지 껍데기 좋아하는데 내가 손질해 먹으려면 털도 다 뽑아야 돼서 겁나 불편하거든요. 거리의 악사는 이거 그 음악사 아닙니까? 아까 있지 않았나? 다른 건가? 치료 아이템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면 약초상 힐러네. 엄청난 힘으로 무기를 휘두르는 든든한 직업입니다. 이거 해보니까 전사도 재밌을 것 같다. 돼지 껍데기 꿀맛이죠. 저 술을 안 마시는데 술안주 같은 건 뭔가 이상해졌어. 이건 추가 데미지랑 광역이 붙어있는 거네요. 저 끝에 있는 건 뭐야? 세 번째 있는 거는? 아, 볼 수가 없잖아. 이거 이렇게 피해서 가야 돼? 아, 진짜 너무 극혐입니다. 이게 이건 뭐지? 안 뜨네 그냥 아예. 이거는 방 저항 관통 있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지팡이는. 와, 청룡월도도 있어. 와일드하의 분노. 방어구 플러스 3. 인간과 유사함의 데미지. 와, 뭐야? 인간이랑 비슷한 종족은 다 그냥 이족 보행하면 추가 데미지인가? 50%야? 힘 플러스 4. 와, 이게 뭐냐? 전사템 너무 사기인데. 고든 껍데기 투구. 데미지 반사가 있네요. 연결이 끊겼습니다. 번역 문제인 것 같죠? 스팀 공식 한글화 된 게임인데 유저 한글화가 짱이네요. 뭐 그래도 공식 한글화 돼 있으면 그냥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만, 바로 한글판을 즐길 수 있죠. 트레이너는 골드를 받고 파티에 능력치를 올려줘. 야! 헬스 트레이너야. 친절한 여행객. 동행을 기다립니다. 이게 뭔 소리죠? 동행을 해준다는 건가? 내가 혼친이면 동행해준다 그런 건가? 파이프를 할인하게. 아, 그거네. 그 약초 보너스. 난 그냥 돈 되는 대로 샀는데 효과가 꽤 좋더라고요. 파이프 그거. 그거를 싸게 살 수 있다는 건데 뭐 그렇게까지 필요할 것 같진 않은데? 파이프는 뭐 어떻게 돈은 될 것 같으니까. 여행하는 힐러는 부상당한 모험가에게 도움을 주는 파르르 주민입니다. 체력도 좀 관리하기 쉬웠던 것 같고. 그쵸? 이거는 좀 땡긴다, 구미가. 나 이렇게 좀 강해지는 거 좋아합니다. 특별한 가방 스킨. 클로버 모자. 아이고. 파티 모자. 탐험가. 축제. 천사 날개. 신도 탈. 스타일리시하게 몸을 즐겨보세요. 신도. 와, 이거 갖고 싶은데 좀 신도 세트는? 내 취향인데? 멀링. 멀링 너무 인형탈이잖아. 눈이 너무 멀링 시체 쓰고 있는 것 같잖아. 사이코패스 같잖아. 이거 스팀 게임입니다. 스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나 이거 인형탈은 써. 아, 이거 신도탈은 쓰고 싶다. 이것도 좀 땡기는데. 아, 근데 이거 쓰면은 너무 파밍하는 재미가 없겠죠. 룩 바뀌는 맛도 봐야 되는데. 전 됐고. 굳이 하자면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동행을 기다립니다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뭔지. 이거 사겠습니다. 저런 거 사는 게 재밌겠죠? 그리고 야시장 하나 이렇게만 사두죠.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그 포도킹 DLC가 영어로 돼 있고 공식 번역이 안 돼 있길래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DLC인지 뭔진 모르겠는데 뭐 영어 하나가 있길래 판매하는 것 중에. 근데 무료 배포를 했었대요 옛날에. 근데 이게 한 달 전에 나온 게임이거든요? 언제 했다는 건지 모르겠네. 블록이 없어. 죽어서 끝났나봐. 온라인 코업.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 한국인도 많이 한다. 무료 배포했다면서. 킹갓킹. 그러면은 나중에 해보고
내일 다시 하는 걸로 하고 혹시 시참 가능하신 분들은 시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멀티로 좀 해보거나 싱글로 해서 제가 캐릭터 3개를 써보거나 하겠습니다. 하나로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웠는데 3명으로 하면은 뭐 적들도 세지거나 수가 많아지거나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아 아닌가? 1인으로 하는 게 도전인가? 원래 3명 한정이고 아 따로 안 떴죠. 1인으로 하면 뭐가 된다는 거. 그럼 3명으로 하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하나로도 됐는데? 어찌됐건 다음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오늘 이렇게 맛보기로 살짝 즐겨봤습니다. 내일 봬요. 내일 봬요. 뿅!